자, 오늘 찾아왔습니다.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 코코아의 랩 배틀 한번 가보죠. 아, 평화로운 나날이야. 오늘은 보프랑 걸프가 피크닉 데이트를 하러 왔어요. 어, 샌드위치 먹을래? 야,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. 아, 뭐야 이 댕댕이는. 나랑 배틀 할래? 아, 좀 쉬자. 안녕, 너가 그 보프 맞지? 에이비, 뭐야? 야, 찾았다 드디어. 너무 기뻐. 아, 근데 이거 내가 데이트한데 혹시 방해한 거 아니니? 이거 또 양심에 찔리긴 하나 보네요. 예, 데이트 방해한 거 알면서 막 물어보고 말이야. 그래 다행이다. 너가 그렇게 랩패트 짠다며. 진짜 너의 그 랩 스킬 지린다고 완전 흥분이 다 나가지고 말이야. 아, 이놈의 인기란. 오케이, 알겠어. 좋아 한번 가보자고. 3, 2, 1, 고. 자, 지금 해질녘에 간만에 걸프랑 보프가 소풍 왔는데 말이죠. 그래도 소풍 좀 즐기려고 하니까 웬 댕댕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저랑 랩배틀 하자고 하네요. 또 거의 뭐 피리를 부는 사나이가 아니라 랩을 부르는 사나이에요. 예, 그냥 보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랩배틀 하지. 오, 근데 얘도 랩 좀 치는데? 오랜만에 근데 또 소풍 데이트라 그런지 복장이 좀 다른데요? 걸프 되게 귀엽다. 저 약간 트레이닝복 스타일 굉장히 커요. 보프는 모자도 좀 새로운 걸로 바꿔 꼈고 스타일이 비슷하긴 해. 자, 다음 뭐야? 와! 야, 너 진짜 잘한다! 뭐, 이 바보 기본이지 뭐. 야, 이거 완전 꿀잼이야 지금. 야, 두 번째고 바로 한번 가볼까? 스킵밥? 응, 좋아. 한번 해보자. 야, 나 꼬맹이로 부르지 마. 나 너보다 누나야. 어, 그래요? 생긴 거 완전 재민이처럼 생겼는데? 보프보다 누나라뇨? 어, 그러면 성인이거든요 얘도. 응? 싫어? 3, 2, 1. 자, 댕댕이 누나와의 랩배틀입니다. 자, 두 번째 곡 신나게 가보죠. 두 번째 곡은 템포가 좀 올라가는 것 같네요. 역시 첫 번째 곡은 워밍업이 국룰이죠. 두 번째 곡부터가 진짜야. 오야, 근데 얘 살짝 두 번째 곡 숨겨놓았던 실력을 마구마구 뿜어내는데요. 빰! 야, 이것도 판정 좋아서 다행이다. 판정 안 좋았으면 조금 깨기 빡셌을 것 같기도 해. 댕댕이 누나! 커! 누나인데 나보다, 어? 좀 살살 좀 합시다, 우리. 어? 데이트 방해한 것도 솔직히 짜증나 죽겠는데. 에이, 좋아! 번째 곡도 가볍게 클리어. 자, 이제 즐기만큼 즐겼으니까 가세요, 예. 빼법. 나쁘지 않아. 오케이, 그럼 한 곡 더 가보는 걸로 할까? 이번엔 내가 너 완전히 발라버려줄게. 야, 내가 세 번째 곡에서는 완전 쩐 거 좀 하려고 했었거든. 잠깐만. 야, 삥. 어, 밤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튀어나왔다. 내 친구 스케치야. 뭐가 하나 더 튀어나왔네. 아, 이 친구는 뭐 특별한 힘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. 아쉽게도 말이야. 야, 너 왜 여기 있어? 아, 왜냐면 지금부터 굉장히 쩌는 걸 할 거기 때문이지. 이거 도와주면 아빠
한 달 동안 너 만들어 줄게. 빨리 장사 가보자. 자, 코코 댕댕이 누나의 친구가 왔거든요. 뭐 특별한 능력은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뭘 하려는 건가? 오, 오, 야 근데 느낌은 좋네 이거. 오, 이거 2대1로 붙자 이거지? 야 특별한 능력은 없는데 노래는 겁나 잘하는데요? 야 이거 2대1로 붙는 랩 배틀은 또 굉장히 신선하네요. 약간 노래 빈 공간이 없어. 서로서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풀로 뛰는 느낌이라. 친구 스케치에 나온 목소리가 살짝 굵은 느낌. 근데 쟤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? 손가락 튕기기 한 번에 어디 뭐 다른 차원에서 날라왔나? 오케이. 코코가 완전 능력자인가 보네. 아! 데이터 완전 쩔었다. 아 재밌었어 오늘. 이렇게 놀아줘서 고마워. 이 샌드위치는 맛있게 먹을게. 수고염. 알아? 저걸 말도 없이 가져가 버렸네. 아, 재밌어 아주 그냥.